네, 반갑습니다. 최준실입니다. 태국 지하철 어떻게 타는지 궁금하죠? 이게 쉬운 역도 있고 어려운 역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타는지 몇 개 알려드리면, 첫 번째 여기 이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리역에 있어요. 근데 나도 이거 솔직히 잘 볼 줄 몰라. 언어 바꿀 수 있냐? 여기 옆에 있다. 여기 아리 16 있죠? 지금 저는 시암 33으로 갈 거예요. 그럼 16 아리에서 잉글리시 QR로 사고 동전으로 사야 되는데, 봐봐 어렵잖아. 나도 이거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하냐? 핸드폰으로 내가 가고 싶은 역 구글 지도로 보여줘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역무원분들 있으니까 저기서 이제 약간 쭈뼛거리면서 외국인이라 약간 언어 못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어디 역 갑니다 하고 말하면은 얼만지 다 알려줘요. 그리고 역 이름 영어로 구글에 써져 있으니까 그걸 읽으면서 말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줄게. 저는 시암역 갈 거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역 이름 하면은 시암 하고 써져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역 해서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돼. 아, 그리고 아셔야 될 게 태국 지하철은 마스크 써야 돼요. 이게 외국인 중에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태국 사람들이 착해서 뭐라고는 안 해. 한국처럼 한국은 안 쓰면 막 죽일 듯이 달려들잖아. 거기는 그런 건 없어요. 여기 줄 서야겠다. 아무튼 태국 지하철은, 그러니까 태국인들은 다 쓰고 있어요. 이게 외국인들만 안 쓰고 있지. 사디캅. 시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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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how like up? 33. 아, 30번. 33번. 33번 이렇게 나와요. 얼마라고? 그거 하면 됩니다. 컵. 이거는 48 좋죠? 고마워. 네, 그럼 이렇게 카드를 줍니다. 일회용 카드예요. 이거 한국은 보증금 있잖아. 여기는 보증금은 따로 없어요. 그리고 찍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게 하나는 상행선일 거고 하나는 하행선일 거야. 이렇게 두 군데가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더 위로 올라가는 거고 나는 시암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솔직히 나도 이거 보고 모르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물어보면 돼요. 여기 항상 영무원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사디캅 시암. 시암 이쪽. 시암 봐봐. 이러면 돼.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은 이 옆에 보면은 제가 일로 왔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리역에 있어. 근데 이제 갈 거를 이렇게 색깔로 표현을 해줬어요. 우리가 가는 방향, 이 반대 방향은 흑백으로 해놓고 가는 방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시암 이쪽에서 타면 됩니다 하고 알려준 거야. 반대쪽 한번 볼까요? 반대쪽은 이제 이 위쪽이 흑백이고 여기가 컬러로 되어 있잖아. 이렇게 타면 됩니다. 안 물어봐도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두 가지 방법 다 알려줬고. 내가 근데 이게 왜 어렵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하냐면, 뭐야, 오, 아리역도 되게 이쁘게 되어 있네. 여기도 한번 와볼게요. 왜냐면 아시아틱 근처 역 중에, 와, 그런 역이 있어. 지금 왔다. 일단 이거 탈게요. 타고 말해줄게. 이게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일로 갈 거 아니야. 근데 타는 데가 한 군데야. 그래서 한 번은 일로 오고 한 번은 일로 가요. 그런 역도 있어. 그거 되게 조심해야 돼. 타겠습니다. 여기에도 태국 지하철은 한국이랑 비슷해요. 근데 약간 부산 지하철 정도 규모. 부산 지하철이 작잖아요. 약간 여긴 되게 작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부산 지하철 같아요. 부산 지하철, 서울 지하철보다는 좀 규모가 작은. 그리고 역마다 그 이름을 말해줘가지고 좀 이따 시암 하고 말하면 그때 내리면 돼요. 슬람파오역 가고 있어요. 슬람파오역. 그러다가 이제 시암역 나오겠지. 네, 그러면 시암역에 내렸습니다. 시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시암은 한국의 명동 같은 곳이라고. 제 바로 옆에 이제 몰도 보이네요. 저희 내가 갔던 거기 같아. 시암 스퀘어 같아. 근데 시암역은 환승역이에요. 이제 세 가지 호선이 다 가는데 안에서 뭐 환승한다고 돈을 더 내고 그러는 건 아니고 갈아타기만 하면 돼요.
지하철 요금은 처음에 여러분 탈 때 그때 다 측정이 됩니다. 어디까지 갑니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뭐 저는 33밧 33밧이면 1250원 정도 돼요. 한국이랑 비슷하죠. 근데 더 멀리 간다 그러면은 이제 1500원 그 이상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환승은 어떻게 하냐, 똑같아요. 내린 다음에 보면은 여기도 제가 위에서 온 거 탔잖아요. 이 흑백으로 되어 있죠. 이쪽에서 타면은 이 아래로 가는 겁니다. 제가 말한 그 어려운 역이 여기에요. 사판탁신, 사판탁신역. 여기 어렵습니다. 아니 타는 데가 하나야. 근데 한 번은 일로 오고 한 번은 일로 가. 어떻게 그런 역이 있어 진짜. 역 들어오기 전에 레일이 바뀌면서 왔다 갔다 해줘요. 처음 봤고 이 뒤쪽, 이 뒤쪽 보면은 여기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두 개는 흑백이고 하나는 컬러로. 이쪽으로 가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금은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리는 거, 내릴 때는 우리가 탈 때는 찍었잖아요. 근데 내릴 때는 우리 옛날 진짜 2000년대 초반에 지하철 탔던 거 기억나요? 이거 티켓 넣는 것처럼 그렇게 넣으면 돼요. 그것까지 보여주면은 지하철은 여러분 어느 정도 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 찍는 게 아니고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은 쉽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하철 타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됐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면은 이렇게 그냥 물어보면 돼요. 어디역 갈 거야 하고 말하면은 다 이런 거 지하철 요금 가지고 막 거짓말 치고 그런 일은 없으니까 다 친절하게, 태국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데 잘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이제 시암역 왔으니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게 많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야 비주얼 미쳤다. 아프리카. 와 진짜 대박이야. 왜 담기나?